씨, 성동현 씨, 권상우 씨, 이현희 감독님 네, 참석해 주시고요. 네, 질의응답 시간 먼저 가지고 포토타임은 네,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처음 이제 기자분들께 탐정 인터뷰 네, 공개를 했는데요. 첫 인사 감독님부터 예, 첫 인사 간단하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이현입니다. 예, 이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예,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같이 촬영한 광수랑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갑자기 그 탐정 더 비긴즈 개봉할 때 생각나는데요. 그때 개봉 첫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리턴즈는 그때보다 더 웃음의 크기도 크고 너무나 저도 재밌게 본 것 같아서 기대할 수 있는 영화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주카이 마티 이광수입니다. 예, 이렇게 수정을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엄청 재밌게 보셨기를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방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완성된 전체 영화를 이제 보신 소감 좀 이렇게 편하게 한 번씩 먼저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 다음에 네, 기자분들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배우님부터 간단하게 영화 이제 완성된 영화 이제 보신 소감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기자분들도 보셨으니까 네, 네. 어떠셨는지. 예, 네. 참 떨리네요. 예. 되게 재밌던 저희 참 예, 촬영하면서 현장에서도 참 재미있게 가족처럼 촬영을 했는데 예, 그게 또 영화에 고스란히 묻어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있게 예, 만족하면서 훈훈하게 봤습니다. 예, 촬영은 이제 작년 여름에 진행이 됐는데 예, 이제 조금 시간도 지나고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네, 뭐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좋은 동료들하고 또 감독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찍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자신 있게 어쨌든 비기닝보다는 리턴즈가 훨씬 재밌네요. 한 번도 안 잤어요. 제 영화에. 아무튼 너무 즐겁게 재미있는 영화는 죽을 때까지 재밌는 영화를 찍어보는 게 소원인데 이번 리턴즈도 재밌는 영화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연기 한 걸 보면 항상 뭐 답답하고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지만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가볼 때까지 관객 여러분한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우리가 참 즐겁고 편안하게 촬영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고스란히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끝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이랑 성동일, 권상우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은 이전까지 작품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데 탐정 시리즈의 어떤 면에 끌리셨는지 또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서 아 탐정 시리즈의 매력은 이거였구나 하고 실제로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권상우 배우와 성동일 배우는 다시 돌아온 탐정 시리즈에 임하시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더 보완이 돼서 자신이 넘친다 이렇게 짚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에 찍었던 작품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탐정 리턴즈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의외라는 얘기를 반응을 많이 보이셨는데, 저로서는 제가 저한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보여드릴 수 없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면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영화적으로 재미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원해서 그렇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예, 권상우 배우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편에 비해서 이제 2편에. 예. 좀 사실 뭐 정신이 좀 없는데요. 일단 둘 다 사랑하는 작품이고, 일단 지금 당장 갑자기 드는 생각은 어쨌든 웃음이 더 많아진 함정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더 풍성해진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반가운 다른 배우분들도, 연기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보면서 많이 힘이 됐고요. 지금 뭐 가장 먼저 많이 드는 생각은 함정 더빙님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되게 대견스럽다고 여겨집니다. 네, 함정 더빙님 때는 이제 상호하고 저하고 배우로서의 짊어진 짐이 이제 둘이서 큰 기둥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우리 이광수라는 배우가 좋은 동생이 들어와서 어쨌든 기둥이 세 개가 돼서 대사량부터 촬영 분량까지 서로 품맛이로 셋이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서로서로한테 부담 없이 또 그 셋이 노는 모습을 최대한 다 그 캐릭터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면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또 제발 관객들을 가르치지 말자 즐겁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설렁탕 만원짜리 하나 값인데 설렁탕보다는 우리 영화가 더 좋은 거는 돼야 되지 않겠냐, 즐겁게 찍자, 관객들한테 실망 끼치지 말자, 그게 감독이와 우리 세 명이 술 먹으면서 촬영 전날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화는 누굴 가르치는 영화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재밌는 영화로 만들었는데 다들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들 안 들어? 들 안 들어요?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